네, 양극 쪽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차세대 기술은 입니다. 전고체는 좀 잊으십시오, 제발. 그거는 가망 없습니다. 그거는 잊으시고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사실은 입니다. LG 엔솔 쪽은 지금 이제 전고체 크게 신경 안 쓰고 있고요. 차세대 배터리를 보고 이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 양극재 쪽 기술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그 로드맵을 이제 작년 10월, 11월 정도에 발표한 게 있어요. 이제 그거를 좀 찾아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하이엔드급, 이제 그 다음에 미들급, 이제 엔트리급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눠져 있고요. 그 세 분류에 대한 모든 준비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좀 다 갖춰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양극재 쪽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이제 양극재 쪽에서 가장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제 차세대 기술은 하이망간입니다. 하이망간, 망간리치라고도 하고, 또 이제 뭐 미드니켈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, 주 핵심은 뭐냐면 이제 NCM이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잖아요. 이 니켈 코발트 망간 중에서 이제 니켈은 비싸고 망간은 가격이 쌉니다. 망간 가격이 니켈 가격의 대략 10분의 1이에요. 그러면은 이제 망간 비율을 높이고 니켈 비율을 줄이면 그러면은 가격이 싸질 거잖아요. 거기에 착안한 게 이제 지금 하이망간이고, 문제는 뭐냐면 니켈이 지금 뭐 그 하이니켈, 울트라 하이니켈에서 이제 니켈 비중을 계속 높이는 쪽으로 갔던 이유가 니켈이 높아져야 에너지 밀도가 이제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더 이제 더 멀리 간다든지 이제 각종 이점들을 갖게 되는데, 그 얘기는 하이망간으로 갔을 때는 이제 니켈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이제 낮아진다는 좀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는 거를 최소화하면서 망간 비중을 많이 높여서 이제 원가 절감을 이루는 이게 좀 핵심 기술인데, 그 기술을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,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보급이 되게 되면 LFP가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. 예. LFP보다도 이제 에너지 밀도는 훨씬 높으면서 가격은 오히려 LFP보다도 더 저렴한 형태의 양극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. 대략적인 계획은 이제 한 25년 뭐 요 무렵, 25년, 26년 무렵에 이제 그 양산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고요. 이 하이망간 부분은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, 유럽에 이제 원래 그 양극재 업체 선두 기업이 유미코아라는 이제 벨기에 회사가 있고, 이제 바스프토다라는 이제 독일 회사가 있거든요. 이 회사들이 원래는 이제 양극재 쪽에서 이제 업계 선두를 다투던 우리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큰 회사들이었어요, 원래는. 근데 이제 우리가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, 니켈 90%짜리 뭐 이런 거 개발하면서 걔들을 다 때려잡았거든요. 근데 이제 걔들이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은 지금 포기를 한 상태지만, 그 사장도 월급값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한 게 바로 그 하이망간, 이제 망간리치도 하는 이제 그 제품군이거든요. 그래서 유미코아 이제 바스프토다 쪽에서도 이제 그 하이망간 관련해서는 이제 기술 개발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, 그래서 이제 그 하이망간을 누가 먼저 출시하고 양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에코프로비엠, 유럽의 이제 유미코아, 그다음에 바스프토다 이런 회사들이 좀 경쟁하고 있는 좀 그런 구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양극재 쪽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이제 파트다라고 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 같은 차세대 배터리 관련해서는, 전고체는 좀 잊으십시오, 제발. 그거는 가망 없습니다. 이게 자꾸 그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시는 게 기술적인 우수성만 자꾸 생각하시는데, 기술적인 우수성 갖고 상업화가 되진 않아요. 보급되는 건 아닙니다. 그거 이제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. 가격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. 좋은 기술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누가 사겠습니까?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뭐 요 무렵 때 이제 백투더퓨처라고 이제 미래 가는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영화 되게 이제 유행했었는데,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가 나와요. 미래에 가면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가 이제 나올 거다. 그래서 그때 얘기했었던 지금 미래가 됐어요. 이제 지금 뭐 그때 이제 그러니까 1900 대략 한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요 무렵에 이제 생각했던 미래가 한 뭐 2020년 요 무렵이니까 2020년이 됐는데,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를 지금 아무도 안 타고 다니잖아요. 그 왜 안 타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? 그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.
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 지금 있어요.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, 물건은. 다만 가격이 비싸요. 50억이거든요.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. 마찬가지입니다. 전고체로 만들 수 있어요. 막 뭐 나중에 양산 지금 이제 일단 삼성 SDI에서 올해 이제 그 파일럿 들어가고 이제 27년 정도 양산 계획 뭐 이제 잡고 있다고 하는데 양산 가능할 수 있어요. 가능할 겁니다. 문제는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. 지금 대략 이제 그 전고체로 해서 완성차를 만들게 되면 이제 아이오닉5급, 아이오닉5가 대략 한 5천만 원 선이거든요. 그거로 이제 전고체를 만들게 되면 2억 5천이 된다는 거거든요. 그 2억 5천짜리를 누가 사겠습니까? 이게 안 된다니까요, 그게. 그러니까 그거는 잊으시고,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사실은 리튬황입니다. LG 엔솔 쪽은 지금 이제 전고체 크게 신경 안 쓰고 있고요. 리튬황을 차세대 배터리로 보고 이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제 시제품이 2021년에 나와서 드론에 탑재돼서 저 날아간 적도 있고요. 그게 이제 리튬황의 장점은 전고체에 비해서 가격이 싸요. 저렴해진다고요. 황이 이게 되게 싼 물질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리튬황이 만약에 그 기술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품질도 좋아질 뿐더러 가격도 싸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당연히 장래성이 있는 거죠. 실제로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이제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튬황에 주력하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지. 뭐 지금 배터리 하나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도요타가 하는 전고체 이런 것 따위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십시오, 제발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음극재 쪽에서 이제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퓨어 실리콘 기술입니다. 지금 현재 이제 실리콘은 음극재 쪽은 이제 흑연 음극재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리콘 함량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어요. 대략 이제 현재는 뭐 5%에서 뭐 10%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제 그 정도 무렵인데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아예 이제 기술을 완전 다른 형태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100% 실리콘만 갖고 음극재를 만드는 그 기술을 지금 LG 엔솔 쪽에서 개발하고 있거든요. 그런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게임 체인저 형태의 이제 저기 판도로 확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기술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튬황이라든지 퓨어 실리콘 이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어느 정도 좀 이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을 가능성이 많은 회사다.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그랬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초격차 기술력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회사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는다고 예, 조금 그렇습니다. 실제로 많이 그렇지는 않고요. 이제 일정 부분 조금 이제 하려고 한 회사가 있고 그거는 이제 중국 그 정부의 좀 입김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하고 좀 이제 관계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중국에 지금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되게 난립해 있는데 특히 이제 LFP 기반으로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난립해 있어요. 중국은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NCM 기술은 그 CATL 쪽만 이제 갖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NCM은 거의 못 하거든요. 이제 LFP밖에 이제 못 다루는 저급의 그 배터리 회사들만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중국 내에서 이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좀 정체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만든 LFP 배터리를 어떻게든 이제 해외로 돌려서 이제 좀 소화를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우리 중국에서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는 네가 LFP를 얼마 정도 써주는 게 신상이 좋지 않겠냐 이런 형태의 좀 압박이 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부 좀 모델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.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가 제일 좀 그렇고요. 그다음에 이제 포드라든지 이제 뭐 그런 거고.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움직임의 하나가 일환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LFP 배터리 CATL 들어간 거를 한국에 수출해서 한국에서 팔겠다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일환이거든요.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수출을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해 오는 거는 못 막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보조금 안 줘야 될 거 아닙니까?
우리나라 배터리, 한국 배터리, 한국 전기차 중국에서 지금 보조금 못 받은 계속 못 받고 있거든요. 대략 뭐 2016년부터 지금 이제 7년 동안 보조금 땡전 한 푼 못 받았는데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수입되어오는 LFP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Y는 당연히 땡전 한 푼 보조금 안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는 거잖아요.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인데 이거는 그런 대원칙을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거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중국이라고 뭐 딱히 뭐 그런 특정한 딱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안 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중국 공산당 정부 지 마음대로 뭐 이상한 핑계를 둘러대서 지금 안 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뭐 법이 어때냐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모델 Y LFP 들어온 거는 안 줘야 됩니다. 예, 절대 안 줘야 됩니다. 예, 그건 주면 제가 대모델을 조직해갖고 한번 시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난센스라고 봅니다. 지금 에코풀은 진짜 문제가 지금 이제 코스닥 시총 1, 2등을 다투는 회사인데 대한민국 증권사 중에 카바는 증권사가 없어요. 카바도 안 해놓고 무슨 저기 어닝 쇼크가 나옵니까? 예상치가 있다는 거잖아요. 어닝 쇼크가 나오려면. 예상치가 없어요. 예상치가 없었다니까. 삼성증권 딱 하나의 예상치가 있었는데 그 예상치에 비해서 덜 나와서 어닝 쇼크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말입니까? 방구입니까? 진짜. 정신들 차리십시오. 원래 네이버에 올라오는 컨센서스는 그 컨센서스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증권사 3개 이상의 평균이 있을 때 컨센서스라고 해요. 지금 이 에코프로는 여의도에서 이익 추정을 하는 증권사가 세 개가 안 된다고요. 딱 한 개예요, 삼성증권. 그런데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없는데 어떻게 컨센서스에 미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? 웃기는 거죠, 진짜.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포드하고 이제 GM 쪽에서 전기차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딜레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조금 미진하게 나왔던 이제 부분이 있고 하나 더는 이제 리튬 가격입니다. 리튬 가격이 이제 2, 3분기까지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많이 좀 반영돼서 양극재 쪽, 이제 광물 쪽에 이익이 좀 덜 나왔던 면이 있고요. 요거 한번 보시죠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이게 이제 리튬 가격 추이입니다. 탄산 리튬 가격. 22년 11월 달에 이제 600위안, 킬로그램당 600위안이니까 600위안이면 대략 한 위안이 한 180원 정도거든요. 보면은 한 1억 1000 정도까지 사실 찍은 거고 그 무렵부터 해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한 4월 중순 정도에 150위안을 이제 저점으로 치고 그 다음에 또 가파르게 상승해서 지금 대략 한 300위안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. 한 두 배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. 2, 4분기 실적에는 이 떨어질 때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반영됐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3, 4분기가 되면은 이제 바닥 찍고 좀 올라온 형태의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반영되지 않겠나. 그러면은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P 부분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Q 부분이 이제 포드나 GM 쪽에서 이제 덜 갖고 갔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이제 Q도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해서 이제 실적이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뭐 딴 거는 크게 좀 보실 건 없고 리튬 가격은 이제 가끔씩 심심하실 때 이제 뭐 보름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게 이제 광물 자원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사이트 들어가면은 매일 올려주니까 이제 한국 광해 강업 공단에서 요거를 이제 이 자료들을 잘 올려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장기 투자 괜찮습니다. 단호하게 말씀드리냐면 34개월 전에 이제 다 수주가 나오고 그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는 있는 거라서 그래요.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미래의 그 회사의 모습이 그려져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뭐 그려지는 게 아니고 확정돼 있는 거니까 딱 하나 변수가 있는 거는 방금 리튬 같은 그런 이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 그 변동 부분들이 이제 P 부분 어떻게 반영될지 하는 부분만 이제 사실 달라지는 거고 물량이 얼마만큼 팔릴지는 다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장기 투자하기가 딱 좋은 거거든요.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사심과 편견 없이 그냥 보면 이거는 단순한 산수 계산이다.
단순한 산수 계산해서 밸류에이션 하고 그 수치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,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그 수치가 맞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증시에서 그대로 제가 맞았다는 사실이 이제 증명되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의도의 그 뭐 기관들이나 뭐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다 대우각성하고 반성문을 쓰고 이제 이래도 지금 시원찮네. 끝까지 어떻게든 음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. 예, 그렇습니다.